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오늘 날씨 춥네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미끄러지는 줄 알았어. 추우니까 뭐야? 손님이 없어.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가든센터에서 올해 신상 뭐가 있는지 꽃 좀 사라고, 2022년 또 뭐 좀 사라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자, 올해 영국에 봄, 여름, 가을 어떤 꽃이 유행할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너가 날 유혹한다 그래도 난 사진 않을 것이야. 어우, 이렇게 눈이 침침하냐 근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가까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 근시인가? 어메... 이쁜 꽃이 많네. 올 여러분 어떤 꽃으로 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더라고. 여기 조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어떻게 잘 보이지?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인다고 소문이 날까? 아, 여기 괜찮다. 지금 잘 보이죠? 역시 조명을 받으니까 잘 보이네. 자, 이쁜 거 맞네. 작년에는 양귀비 심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아니, 줄기가 너무 약하니까 바람 불면 금방 부서지더라고. 옛날에는 보라색이 이렇게 좁지 않았는데 강렬한 컬러에 눈이 꽂히네. 이렇게 화려한 거. 백일홍. 작년에 또 백일홍 심어서 재미 좀 봤죠? 전 이렇게 화려한 컬러 좋더라고, 화려한 컬러가. 아니,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돋보기 써야 되나 봐.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침침하네. 요거 예쁘네. 야, 이거 뭐 수국인가 보다. 수국인데 신상인가 봐. 너무 예쁘다. 하모닉 하이드렌저? 맞아, 하이드렌저가 수국이니까 신상품. 이거 예쁘네. 4파운드 93펜스. 이거 하나 살까? 요것도 예쁘네. 이것도 신상인가 보네. 색깔 묘하네 아주. 끝. 여러분도 올해 가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님 없어가지고 책 한번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